유영아 변호사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유영아는 대한민국 검사 출신 법조인이며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출생은 1962년 10월 19일 부산 광역시입니다. 경력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미래한국당 당무위원, 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학력은 연세대학교, 수성고등학교, 안양중학교, 군포초등학교입니다. 자세히 뭐 이렇게 알것 같으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박근혜 정부에서 지냈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김대중 대통령 때 총리는 박태준 국무총리, 이은재 국무총리, 근한대요 이한동 국무총리였고, 생애를 보겠습니다. 1995년 검사로 임관해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했다. 2003년 양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청주 K나이트클럽 항응 사건이 불거졌을 때 각의 해당 업소 사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의 항응을 받았음이 드러나 감봉 3개월을 징계 처분을 받고 검사를 그만뒀다. 2004년 검찰청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고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다. 17, 19대 총선에서 경기도 군포시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의뢰 공천을 받았다가 김무성 대표가 직인 날인을 거부한 옥새 파동으로 출마하지 못했다. 2016년 11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2020년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공천을 받기 위해 신청했지만 만장일치로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지금도 뭐그 국민의힘 지금 정당이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신상 정부는 국적은 대한민국, 출생일은 1962년 10월 19일, 지금 61세, 출생지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부산시, 본가는 풍산 유시, 학력은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경력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미래한국당 당무위원, 정당은 무소속.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또 국민의힘에 입당해도 공천을 줄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죠. 대구시장에 지금 내일이나 뭐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출마 기자회견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일. 근데 대구 현 시장 권영진 시장이 삼선 오늘 포기했습니다. 지금 이선에 저 내가 지금 중구니까 지금 뭐 권영진 시장 또 여러분 만나 악수도 몇번 했어요. 유영아 그 변호사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완전히 뭐그 옆에서 5년간 그 접견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접견하고 지금 달성 사저 매입하는데도 유영아 변호사가 많은 도움을 줘서 지금 달성동 바로 뭐 조금 뭐 여기서 뭐한 30분만 가면은 달성군 박근혜 대통령 사저가 나올 수 있어요. 한 시간만 가도 갈수 있어요. 거리 가까운데 하여튼 유영아 변호사가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남편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유영아 변호사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민년 경술 월 경인일 대운수 7 신의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경신 대운입니다.
경인일주가 호랑이 뒤 개달 호랑이 날에 태어났습니다. 경금일주는 가강강직이에요. 그리고 오를요인데 오른 일을 많이 합니다. 이 금이 술월, 경술월에 태어났어요. 이 사주는 그냥 신앙이에요. 을지를 등용해 신앙한 사주인데 금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내 부모 자리가 경술 개강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떠냐? 개강은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귀가 극과 극이에요. 운이 좋으면 내가 크게 출세할 수 있고 운이 나쁘면 그냥 밑바닥이에요. 이 개강은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살료, 대기비, 엄격, 종망 및 항폭, 살생, 급빈, 재앙 등을 기른 공이 극당으로 운명에 작용합니다. 경진, 임진, 무술, 경술인데 사주에 어디 있어도 이 개강이에요. 남자는 이런 쪽 토론을 좌우하고 성질이 결백해요. 그래서 이 개강이 이 사주는 비견 편인이야. 그럼 이런 구조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은 고생이 많은 사주예요. 편인이 세니까 한쪽 부모님하고 이별 수가 있고 이 사주는 계모가 있거나 양자가 될 팔자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주는. 여러 가지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이 사주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용신은 편재가 됩니다. 이 처궁에 편재가 있고 연주 조상 자리 연지에 편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좀 좋아. 그런데 이 아버지 자리에 편인 위에 비견이 있어요. 이 사주는 구조가 안 좋아요. 편인이 이 편재를 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편간이 있어야 돼요, 이 사주는. 편재와 편간이 용신입니다. 목화가 용신이야. 그런데 목화 대운이 37세부터 하여튼 86세까지 도왔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37세부터 대박 나는 사주예요. 그래도 뭐 답답할 가능성이 있어요. 57세부터 이제 병합, 편간이 도우면서 대박 납니다. 57세부터. 이 사주는 57세부터 좋아진다. 그런데 원래는 편재는 37세부터 도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37세부터 약간은 좋아지는데, 좋아진다고. 하여튼 대운은 50년간 대기를 하다. 37세부터. 이 사주는 격국은 편인격입니다. 말을 해 먹어서 사는 사주인데 인기는 보통이에요. 이 편인은 편재가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편재가 목화가 용신인데 숫자는 38, 편재는 3입니다. 38, 파란색, 동쪽, 봄의 대기라고 기역기역 쌍기역이 기역이 대기라고 하는 숫자는 27. 7자가 제일 좋아요. 병화, 큰 태양. 지금 57세부터 병진, 큰 태양 병화가 도와 있어요. 그래서 27, 남쪽, 여름, 빨간색, 니은디을, 니을, 티귿이 되기를 합니다. 목화가, 수도 괜찮아요, 수. 수는 왜 그러냐, 금이 강하니까. 가을은 좀, 뭐 시주가 뭐, 어떤지 모르지만, 금이 좀, 강합니다. 토왕, 잡기울이요. 술토는 금이 강해요. 좀 쌀쌀해. 그래서 신강하니까 수도 괜찮아. 그래 초년대운부터 하여튼 1세부터 뭐 40, 36세까지 해자축 수운이 도왔어요. 식신상관운이요. 그래서 일찍 뭐 학계나 교육계 의식주 식신상관 대기를 해서 판검사가 된 사주고 개강이 있으니까 이 검사가 됩니다. 개강은 판검사가 될수 있고 편인격이나 말하는 직업에 이 편인이라는 것은 도식이에요 도식 의사 배우 운명가 말사 그래서 말하는 직업을 합니다 운명가 이 편인은 괴물을 의미하는데 복수를 해치고 식신을 파괴하는데 도식이라요 파재 실금 병재 이별 고독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불행은 있어요. 그런데 또 용도삼이 변덕이 많고 있는데 편재가 있으니까 이 나쁜 특성이 없어집니다. 대운이 되기를 해서. 그래서 37세부터 운세가 되기를 하고 하여튼 뭐 초년부터 신강한데 식신상관으로 설기되니까 되기를 하다. 7세 대운, 신의 대운은 급제 식신이니까 설계되니까 대기라고. 17세 임자 대운도 식신 상관이죠.
설기돼서 대기라고 신앙한 사주예요. 27세 개축대운도 상관 정인이에요. 천의기인 대운이니까 이 대운도 대기를 합니다. 37세부터 이제 발복되는데 약간 답답할 가능성이 있어요. 비견이 편재를 치니까. 그래서 이 갑인대운의 편재, 편재운에 약간은 인후술 하국돼서 인중의 병화가 있기 때문에 발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7세 을묘대운은 경을 합금 정재, 정재죠. 모술 합화되면서 또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57세 병진대운은 근데 왜 선거에서 떨어지냐 하면 편간이 도와야 돼요, 편간. 그래서 이 사주 57세부터 갈로운이 있는 거예요. 57세부터 오는 61세까지, 62세부터 진토대운인데 편인이 도와요. 이 사람이 편인이 도우면 좋지 않아. 이 진토는 뭐 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진중에 을목, 정재가 있고, 요 이제 경술, 술토는 잡기월이에요. 창고야. 요거는 정간 총각이에요. 요총 때려주면은 요게, 요것이 정화가 통관됩니다. 급제, 정간, 편인이 창고가 열리면서 안에 있는 보물이 정화, 정관이 투관돼요. 그래서 대기를 한 거예요. 개강총이라도 잡기월이니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토는 62세부터 내년부터 편인 총 때리면서 창고가 열려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술토는 갈록 창고예요. 갈록 정관. 그래서 벼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67세 정사대운은 이제 정관 편관이니까 대박 나죠. 그리고 이 사주는 올해부터 57세부터 갈로운이 도와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가 됐고 언젠가는 이 사주는 국회의원 한번 해볼 거예요. 67세 대운이 대박 납니다. 77세 무오대운은 무토는 좋지가 않아요. 약간 하한선인데 그래도 오한은 인월술 하국되면서 86세까지 정관이 도우면서 벼슬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87세 정미대운은 나쁘지가 않아요. 이 대운도. 미토는 합니다. 정인 정인이니까 이 대운도 괜찮다고요. 97세부터 완전히 안 좋아지는데 약간은 77세 때 약간은 연운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도 있어요.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일단은 76세까지 대기를 하다. 내년부터 그 진토대운이 도는데 진술충 때리면서 이제 편인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진토는 이제 을목, 인묘진, 흐름은 재성 흐름이니까 괜찮다. 내년 올해는 이민년은 식신편재니까 대기를 합니다. 큰 사업을 할수 있고 인술 반합이 되면서 큰 재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대요. 그래서 올해 운세는 굉장히 식신편재니까 큰 사업을 할수 있는 운세입니다. 대기를 하고 여름에 6월 1일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봄, 여름에 대기를 해요. 그래서 올, 봄에, 이달에 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다 대기를 합니다. 4월달 후반부터 편간, 약간은 뭐 지세지형이 도우는데 편간우니까 갈록이 대기를 하고, 6월달에 굉장히 좋죠. 선거가 6월 1일인데 그때는 을사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제, 편간이에요. 정제 편간이니까 갈록이 되긴 합니다. 내년 계모 연에는 뭐 진토 편인으로 도우지만은 연운이 좋아요. 연운 계모 연은 상간 정제니까 도화달입니다. 그래서 대기를 하고 63세 갑진년은 편재 편인 대기를 하고 64, 65, 66다 갈로운이에요. 진토 대운이라도 연운이 대기를 하니까 대기를 합니다. 이 사주는 57세부터 갈로운이 대기를 해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뭐 사주를 뭐 이런 신사를 볼것 같으면은 뭐 경금 일주죠. 화개살이 있어요. 그 화개살이 있으니까 지혜 있고 총명하고 예술에
문장을 잘합니다. 문장. 이 사주는 학예살이 있어서 문장이나 예술에 능하고 지혜가 뛰어나요. 문장이나 예술에 능하고 지혜가 뛰어나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학자 사주예요. 학자. 학자 사주다. 금녀가 있으니까 좀 발명의 재간이 있고 처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학예가 있죠. 문장이나 예술에 능하고 예술을 잘합니다. 이 학예가 있으니까. 지혜가, 무리가 좋아요. 지혜가 뛰어난다. 천을기는 그 충미가 천을기죠. 소나 양이 천을기입니다. 술토. 지금은 천덕기인이 도와 있고 월덕 천덕기인 월덕기인이 도와 있어요. 그래서 신이 좀 도와줍니다. 운성을 길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학자입니다. 학자 이사주가 예술가 학자다. 도화는 묘가 도화죠. 56세까지 도화 대운이 도와서 굉장히 대기를 했죠. 47세. 하여튼 37세부터 재물운이 도와주고 계속 재물이 67세까지. 66세까지 30년간 재물이다. 대박 났습니다. 37세부터. 호랑이 띠인데 뭐 호랩이 살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대운이 잘 도왔습니다. 초년부터 사주보다는 사주는 뭐 조금 약간 개강이 있어갖고 양자가 되거나 계모가 있는 사주인데 대운이 워낙 잘 도와서 굉장히 좋은 그 대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80, 한 90세까지 운세가 되길래요. 일단은 뭐 76세까지 갈록대운입니다. 반환살 방향은 남서쪽이 반환살 방향인데 잠자리 방향은 그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그래서 동쪽이나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대기를 합니다.